여보, 혜령이 나한테 서운해서 하는 말이잖아요. 윤미소 씨, 내 직원을 아꼈던 거 사실이에요. 하지만 그 전에 나 혜령이 엄마예요. 그동안 저요, 혜령이한테 최선을 다했어요. 그건 당신도 잘 알잖아요. 일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건 다 엄마 책임이야. 엄마가 경수 씨 여자가 윤미소라는 거 나한테 먼저 말만 했어도 나 진작에 윤미소, 경수 씨한테서 떼어냈을 거야. 그랬음 지금쯤 나랑 이혼하겠다던 경수 씨 마음 돌리고도 남았을 거라고. 그럼 혜령이, 넌 네가 서서방 형한테 한 짓을 평생 숨기고 같이 살 작정이었단 말이야? 정말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? 당신, 내 앞에서 서경수 형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지? 상관하지 말라고 했잖아! 여보, 나도 이 집 식구예요. 어떻게 상관을 안 해요? 아빠, 나 서경수하고 윤미소 같이 있는 거 더는 못 봐주겠어. 윤미소, 그냥 없애줘. 혜령아, 혜령아,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? 여보, 설마 혜령이 제 말대로 하려는 건 아니죠? 더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, 여보. 혜령이 말이 아니더라도 윤미소 그 여자 이젠 서경수를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가 돼버렸어. 최후엔 정말로 그 여자 죽여버릴 수밖에 없다고. 누구요? 서경수 그 자식이 날 잡겠다고 검찰 수사를 돕겠다고 나섰어. 이제 그 여자가 왜 마지막 키가 돼버렸는지 알겠지?